네, 지금 준비해 주신 이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한전채 발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지은 기자, 한국전력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요금을 인상했는데 이 인상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전채라고 하는데 워낙 한전채가 신용등급이 좋고요. 또 금리도 좋아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얘기도 나오는데 자 관련해서 오늘 이슈 좀 짚어볼까요? 네. 한전과 산자부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 15일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씩 인상될 예정인데요. 네. 당초 시장의 전망은 킬로와트시당 7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봤지만 이보다 1원 높은 8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4인 가구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한다면 전기요금은 한 달에 약 3천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정당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가정당 3천 원 정도 이제 전기요금을 더 부담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전기요금 인상폭은 뭐 시장의 예상보다 1원 더 올려줬습니다만 이 인상한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이 1년에 약 2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전은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3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도 이미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적자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하려면 올해 최소 5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요금을 한 번에 50원씩 확 올릴 수는 없으니까 매분기 나눠서 인상한다면 최소 12원씩은 매분기 12원씩은 올려야 했습니다. 네. 이게 1분기에는 13.1원을 올렸지만 2분기에는 8원밖에 못 올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요금 인상이 사실상 또 올해 마지막 요금 조정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올해 안에는 전기료 추가 인상이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허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적자를 메우려면 50원을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올해 안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들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요금을 올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한꺼번에 안 된다면 어차피 지금도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꺼번에 50원이 안 된다면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씩 올리다가 좀 뭐 그렇게라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총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 조정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요금 조정이 아닐까 그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이게 전기료 인상을 한 번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료 추가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적자 6조 원을 아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고 2분기에도 약 2조 9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전은 2021년에는 5조 8천억 원, 2022년에는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기료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연말 누적 적자가 5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적자 32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자, 한전 적자, 뭐 최근 뭐 1, 2년 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는 겁니까? 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 전기 판매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 요금, 에너지 요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전기 요금을 이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2021년 11월부터는 구입 원가가 판매가를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도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에 강력한 자구 노력을 압박해왔습니다. 전기료 인상 없이도 자체적으로 적자폭을 좀 줄여보라고 압박을 준 건데요. 이미 작년부터 간부급 한전 직원들은 월급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반납했고 네. 성과급도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정승일 한전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전은 2026년까지 총 25조 원 이상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재동 소재 한전아트센터는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좀 추가적으로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전의 예상 적자가 50조 원에 이르는 만큼 25조 원 규모 자구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있을 때 그렇게 요금 인상을 제때 좀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적자폭이 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비싸게 주고 사와서 싸게 팔기 때문에 팔수록 손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체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전은 그동안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게 한전체인 건데요.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그 지난해에만 창사 이래 가장 많은 31조 8천억 원어치 한전채를 찍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자만큼 채권을 냈군요. 맞습니다. 네. 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이 AAA로 초우량 채권이거든요. 거기다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한전채 금리가 연 6%에 달했습니다. 초우량에 금리까지 높은 한전채가 쏟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전체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다른 기업의 채권을 사지 않고 한전체에만 몰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한전체로 자금이 몰리면서 문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다른 회사들이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하반기에 터진 레고랜드발 그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네. 대기업들도 위기가 컸지만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아예 돈 구하기를 포기하기도 했고 연 10%가 넘는 금리를 물고 급전을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굉장히 어렵게 조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시장의 입장도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전의 입장에서는 정말 발행하지 않을 수도 발행할 수도 없는 이렇게 진퇴의 양난인 상황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전은 지난해 불거진 한전채 블랙홀 논란을 의식해서 올해는 조금 발행 그 속도를 조절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폭이 좀 적은 편이어서 한전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한전채 순 발행 물량을 10조 원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분기에만 이미 8조 100억 원 규모 한전채가 이미 발행이 됐고 아, 그러면 뭐 올해 예정했던 물량의 80%가 발행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4월에도 1조 3,400억 원 규모 한전채가 발행이 돼서 올해 들어서 이미 10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실제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에도 4천억 원 규모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2년물 2,200억 원, 3년물 1,800억 원 어치를 발행했는데요. 2년물에는 1조 4,800억 원, 3년물에는 5,60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와서 총 2조 원이 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한전채에 대한 시장의 인기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뭐 한전채가 뭐 수익률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한전채에 몰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자, 올해 한전채 규모는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10조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채가 채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올해 한전채 순 발행 물량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미 10조 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전채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5월인데도 이번 주 들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에 육박할 정도로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정말 덥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폭염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한전의 적자 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여름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라며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한국전력의 부채 비율 상승과 채권 발행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하고요. 조건이적으로 한전채를 투자자들이 다 몰려서 사기 때문에 다른 회사채를 사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